역시 저를 알아보는 친구 한 명도 생긴 것 같아요. 자, 저 친구 대신 놀라서 지금 저 여기 검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나머지 함께 얘들아 안녕. Super Junior 成员圭贤今年1月到台北小旅行之后才到高雄fan party与粉同欢而他这阵子也释出当时旅游的 vlog 第三弹在4月1日正式公开一起来看看韩国人在台湾都吃什么早餐吧 저번 여행 갔을 때 그 친구가 대만은 조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. 못 넣으면 조식이냐 전날 때리고. 근데 여기는 무조건 먹어야 된대. 처음으로 나온 메뉴가 샤롱바오가 나왔어요. 와, 이 티가 왜 이렇게 커? 이제 자 메뉴를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땀삥입니다. 약간 어떻게 보면 계란말이 같은 느낌인데 여기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 요 티하거든요. 여기 길다란 거. 요거를 보이기에는 유부 느낌인데 되게 바삭바삭하고 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샤오빙입니다. 저 샤오빙은 저도 사실 잘은 모르는데 이번에 대만 여행 준비하면서 샤오빙이 되게 맛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또장. 대만 사람들이 거의 약간 그 해장 느낌으로 해장이 아니라 네, 조식인데 국물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따뜻한 콩국물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맛있네? 약간 달달하지? 요거를 여기 찍어 먹으면 돼. 요요티아오를 요요티아오를 나와 찍어서 너무 맛있지? 이거를 살짝 터트려가지고 육즙을 나오게 한 다음에 이거를 한 입에 데려야겠지? 맛있어. 먹어볼게요. 어? 깨치아빵? 깨치아빵 맛있는데? 이거 찍어 먹어 맛있겠는데? 와, 또장은 진리야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와, 잘 먹었습니다. 好吃 사해 도전돼요. 好吃 다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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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